바로 어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일 국장급 회담, 양국이 전격적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북한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 전면 재조사한다. 그리고 일본은 북한이 재조사에 나서는 즉시 일본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해제하겠다. 여기에 합의한 건데요. 자, 이거 어떻게 봐야 할지, 또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연결합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본 국내 국민들한테는 이른바 이 납북자 문제라고 하는 게 북핵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라면서요? 뭐 그렇지는 않겠죠. 당장 감정적으로 예. 그 납북 문제가 이게 감성적이고 또 인도 문제니까 예. 중요하지만은 예. 북한 핵이나 미사일 이거는 국가 전체 또 안보에 관련된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예. 안보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예. 그게 성격이 다른 거고 무게를 치면은 어허. 또 핵이나 미사일 이런 게 또 무게가 더 크겠죠. 예. 그나저나 많이 듣긴 했는데 혹시 몰라서 청취자분들 궁금해하실까 봐. 그 납북자 문제라는 게 도대체 언제부터 왜 북한이 납북을 했고 몇 명이나 지금 대상이 되는 겁니까 대체로? 그게 지금 이 17명이 이제 납북이 됐다고 일본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2002년에 고이즈미 총리가 가가지고 그때 이제 한번 합의를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예. 이제 5명이 일본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 그런데 12명이 남았는데 예. 일본은 12명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북한은 그중에서 8명은 아예 예. 4명인가는 그런 있지도 않은 사실이고 또 8명인가는 또 사망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서로가 주장하는 바가 다르니까 이제 이게 해결이 끝이 안 난 거죠. 예, 예. 예, 그런 사정인데 뭐 북한이 그 당시 이제 김정일 북한의 김정일이 그걸 인정을 한 건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부분적으로 인정했던 거죠. 2002년에. 예, 예. 예. 부분 이제 북한은 다 인정을 했다 그러고 아하. 일본은 부분적만 부분적으로만 인정했다 하니까 맞아요. 서로 이제 입장이 다른 거죠. 예. 2002년에 그렇게 일단 합의해서 조사하기로 했다가 뭐 핵실험하고 이러면서 다시 이제 없었던 일이 됐다가 이번에 다시 합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핵실험 때문에 없어진 그것도 있지만은 음흠. 이제 5명 돌려보내고 북한은 해결을 다 뺐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일본이 더 요구를 하니까 예, 예. 납치 문제 자체도 사실은 이제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갑작스럽게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과 일본의 의도를 좀 분석해 주시면 먼저 김정은의 의도, 아베 의도요. 이건 뭐 사실 이런 정도의 합의가 나올 거라는 거는 금년 초부터 어느 정도 우리가 예견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 언제 나오느냐가 문제이지만은 근데 지금은 이제 김정은으로서는요. 제가 보기에는 우선 중국으로부터 좀 벗어나야 되겠다. 예. 중국이 급하게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으니까. 요즘 또 북중 관계가 별로 안 좋잖아요. 예. 뭐 그것뿐만 아니라 좋다 하더라도 그 자기 옆에 붙어 있는 나라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예. 누구든지 그거 원치 않습니다. 예, 예.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제 나오려고 하면 우리 한국, 일본, 미국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꽉 막고 있으니까 네. 어딘가 한 군데는 이제 뚫어야 되겠는데 그게 이제 일본이 제일 약한 고리가 돼가 일본이 이제 일본으로 이렇게 합의를 한 거고 어허. 또 아베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 아시아에서 한국과 중국을 어떻게 해봐야 되겠는데 그게 꽉 또 막혀 있지 않습니까? 예. 과거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요즘 그 위안부 등등 일본이 이 우경 회귀함으로써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또 북한을 또 활용을 하고 그런 건데 이 특히 이제 일본은요 이게 이제 아베뿐만 아니라 예. 일본이 이 전후에 뭐 끊임없이 한반도에서의 분단 상황을 예. 자기들의 이 국내 정치와 대외 관계에 있어서 활용을 해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기본으로 갈고요. 알겠습니다. 예, 봐야 될 겁니다. 우리 정부는 근데 이 전격 합의될 때까지 사전 통보 전혀 받은 바가 없다면서요? 일본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한테 뭐 과거에도 그렇고 미리미리 알려주고 협의하고 이러는 정도로 한일 관계가 그렇게 가까운 게 아닙니다. 어허. 특히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예. 민감하게 다루기 때문에 사전에 알려주고 뭐 이렇게 하기가
않았을 거고요. 예. 이거 지금 이제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뭐 한일 관계가 경색돼 있어서 이런 거 안 알려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 그렇다 이거군요. 원래 그런 기본적인 뭐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미일 공조 체제는 북한에 대해서 지금까지 줄곧 압박 전술을 써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또 의사 조치도 있고 미국은 또 유엔 주도하에 여러 가지 그 제재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일본만 이렇게 일본 독자적인 제재를 해제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되면 한미일 공조에 뭔가 엇박자가 생기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본적으로요. 이게 이제 인도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노력 자체를 어떻게 하지 마라 이렇게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일본이 지금 제재 해제하는 것도 유엔 제재 차원에서 하고 있는 그 위에 일본이 독자적으로 또 추가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저 한미일이 공조를 하고 그다음 유엔 차원에서 해놓은 제재를 일본이 독자적으로 해제하는 게 아니고 그건 아니다 이거죠. 일본이 그 위에 유엔 제재 위에 추가적으로 자기들이 했던 제재를 풀면서 그걸 카드로서 활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예. 유엔 제재라는 건 기본적으로 핵미사일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핵미사일 문제에 진전이 없는 한 유엔 제재 수준 이상으로 다시 저 이하로 더 제재를 해제하기는 예. 어려울 겁니다. 예, 예. 그러면 한미일 공조엔 큰 문제 없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조금 상징적으로 그렇고 기본적으로 좀 큰 문제가 뭐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예. 우리는 지금 당장 보니까 뭐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북일 간의 수교, 뭐 외교 관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이 수교까지 가려면 5개 이상의 큰 대문을 거쳐야 될 겁니다. 예예. 즉 이제 이번에 이제 합의하는 게 하나의 작은 대문이고 네. 그다음에 조사 결과를 일본이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또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조사 결과를 북한이 내놓기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예. 그다음에 이제 핵미사일 갖고 그다음에 소위 청구권, 과거 우리 한일협정 때처럼 청구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수교일이 넘어가는 큰 어려운 대문들이 있는데 예. 당장 무슨 북일 관계가 지금 이렇게 상징적인 것 이상의 실질적인 관계로 될 거라고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핵 문제가 국제적으로 풀려야 북일 수교 문제도 같이 풀린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그렇죠. 그거 예. 없이는 예. 그거 없이는 이 문제는 본 궤도에 가기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동안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정도하고 예. 그 만경봉호라고 옛날 북한하고 일본하고 왔다 갔다 하는 배 정도 있지 않습니까? 예, 조총련들이 많이 가고 그랬죠. 예. 그렇죠. 뭐 그런 정도에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 이런 문제이지.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는 이거 말씀이죠. 우리 정부가 뭐 당장 여기에 대해서 급하게 할 것 없이 우연하게 대응을 하고요.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북일 관계에는 이런 상당한 실질적인 한계가 있고 예. 또 실제로 잘 진행이 되면은 예. 이게 북일 관계가 잘 진행이 되면 우리가 더 큰 시각에서 멀리 보는 시각에서 보면은 우리가 안고 있는 큰 문제는 북일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북한이 행동을 조심하고 평화적으로 행동하고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해서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큰 목표에 맞게 이런 북일 관계를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이 문제의 당장의 협소한 시각보다는 예, 예. 좀 장기적이고 그 좀 광대한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예. 그런 면에서 예. 남북 관계를 우리가 먼저 이끌어 갔으면 좋았겠지만은 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안 됐으니까 차선책이라도 이런 사정에 맞춰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 같은 거 좀 지금 실제 우리 기업 자체가 필요로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일본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예, 예. 우리 자체에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걸 하고 또 오이사 조치 같은 것도 우리 자체의 남북관계 차원 우리 자체의 안보 경제 차원에서 이걸 단계적으로 해제해 나가는 알겠습니다. 그런 좀 여유 있는 정책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부 언론들에서 우리 정부 뭐 뒤통수 맞았다. 뭐 한미일 공조 균열 이런 표현 쓰는데 그럴 게 아니라 그 정도 이게 무슨 자극적인 상황은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철저하게 자극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자극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큰 틀에서 보면 북일 관계 개선도 사실은 좋은 거일 수 있다 이런 시각으로 우리는 또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할 바를 해야 하는군요. 말씀 잘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예,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었습니다.